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1일날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그래도 평상시 방송처럼 진행하면 심심할까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로전전의 할로윈 공포 라디오. 여러분들 골라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거고요. 하나는 제가 직접 나 지금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름 끼치게 한다. 제가 직접 겪은 공포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먼저 실화부터 가자고 했는데, 실화는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히 별게 없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 지금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마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무서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우려먹지만 저는 진짜 실제로도 아직까지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마비노기 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신사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신사동 살고 있을 때 겪었던 실화고요. 아직도 그 건물, 그 집 남아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 엄마, 아빠, 형, 그리고 저 네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 때문에 실제로 실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입원한 동안 저랑 형 그리고 아빠 이렇게 셋이서 집에 있었죠. 저희 집이 그 당시엔 상당히 넓은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 약간 좀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약간 무섭기도 했죠. 근데 그날도 이제 그 밤이었어요. 엄마는 입원해 있고 아빠랑 저랑 형이랑 있었는데 밤이 한 9시쯤, 10시쯤 그 정도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녁을 먹고 가족끼리 다 같이 배가 부르기도 했지만 아빠는 조금, 저희 아빠가 조금 입가심이 부족했나 봐요. 저한테 먼저, 현석아 편의점 갔다 올 건데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안 갈래? 물어본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같이 갔어야 했어요. 저는 근데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아 아빠 저는 집에서 그냥 그림 만화책 펼쳐놓고 놀고 있을게요.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집 앞에 편의점 바로 있고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당시 그 시간대에 저는 만화책 한창 재밌게 읽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안 간다 했었는데 아빠가 그래도 혼자 가기가 좀 약간 심심했나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저희 형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은 알겠다고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아빠랑 형은 그렇게 편의점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얼마 안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집 구조를 먼저 그 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쪽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저랑 형이 샀던 조그만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방이 붙어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안방이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또 있고 얘가 부엌이에요. 자, 저는 이때 아빠랑 형은 이쪽으로, 현관이 이쪽이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제 방은 여기였고요. 저희 형방 여기였고요. 저는 여기서 정확히 방 끝에 앉아서 이 방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 앞에 방바닥에다가 만화책을 펼쳐놓고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건요. 방 문을 진짜 열어놓고 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거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요. 진짜 정말 바보 같고 진짜 멍청한 짓이었어요. 겁나 무섭네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바닥에 만화책을 펼쳐놓고 본다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만화책을 펼치고 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래를 시선 본다고 해가지고 시야가 딱 여기만 보일까요? 아니죠. 자, 그 당시 제 시야는 이랬습니다. 저의 1인칭 시야는요. 이게 제 1인칭을 보면요. 여기에 바닥에 만화책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만화책. 저는 이 시야를 보지만 시야가 바로 이 문! 여기까지 시야가 보였습니다. 자, 방문은 현재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현관입니다. 이쪽이 현관입니다. 아씨 개무섭네 진짜. 한창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죠. 뭐 자는 시간대여서 그런지 주변에 뭐 소리 소음도 없고요. 아빠랑 형은 아이스크림 사러 간 지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제 시야 정도면요. 사람의 무릎 정도 이 높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야를 보고 있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 아씨 겁나 무서워. 정말 하얀 소복에 하얀 발 여성 발 같았어요. 그게 이렇게 사르르 지나가더라고요. 이건 제가 진짜 겪은 실화입니다. 하얀 소복 입은 하얀색 발이 제 왼쪽으로 소리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저걸 봤어요. 제가 만화책을 보다가 상상한 게 아니면 진짜 봤어요. 저는 이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공포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진짜 무서움에 떨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얼어버려요. 저는 이거 진짜 소복이랑 발을 본 순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만화책 보는 척 계속 만화책만 보는데 앞엔 너무 신경 쓰이고 앞엔 도저히 못 보겠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만약에 발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시야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다 했지만 시야를 올렸는데 만약 여기에 뭔가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안 뛰쳐나왔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긴 시간 같았는데 다행히 나중에 아빠랑 형이 왔습니다. 미친듯이 울면서 갔지 아빠랑 형한테. 아빠한테 진짜 울면서 미친듯이 울면서 갔습니다. 진짜 와 아빠 방금 전에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아빠가 믿겠습니까? 잘 봤다고 하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아빠랑 형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다 뒤져봤어요. 화장실도 뒤져보고
옆에 부엌도 뒤져보고 작은 방도 뒤져봤고요. 화장실, 거실, 안방 다 뒤져봤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 위치도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아직 그 집 있나 볼까요 한번? 와, 이 집 아직도 있네요. 이건 좀 소름이다. 여기가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이에요. 10년도 더 전에. 여기 이 집일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 실화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죠.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 플라로리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 할로윈 특집 무서운 이야기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보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7년 전 여름 약혼자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밤마다 어느 서울에 있는 Y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신통하다고 유명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저는 매주 두 번씩 밤마다 두 시간을 걸리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와 결혼밖에 관심이 없어서 귀신이나 유령, 악마 같은 거에는 그때 당시엔 관심이 없었고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귀신은 존재한다고 믿게 된 계기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느 때나 다름없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기도를 받으러 기도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비고 입장하려는 순간 입구 바로 뒤에서 제 오른쪽 목덜미에 누군가가 침을 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왼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의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란히 줄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하고 어서 기도받고 집 갈 생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다시 기도를 받으러 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다른 집사님들께서 이 교회에 귀신이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오싹한 공포감이 괜히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걸 피부 느꼈습니다. 크게 피해는 안 입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히 그때 그 체험이 떠오릅니다. 일단 플라니보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유령 신부 귀신인데 근데 궁금한 게 정말 무서운 걸 지금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말인데 귀신인데 교회에 나오면 착한 귀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침 뱉고 말이야 씨. 나쁜 놈 씨.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죽어서 왜 교회에 오고 왜 죽어서 절에 오는 거야? 그럼 성불해야지. 유령 신부 이쁜가요? 더는 의문의 착... 아 맞다 그렇네. 신부 귀신. 더는 의문의 착하네. 구원받고 싶다고요? 아 구원받고 싶다는 애가 와서 침이나 뱉고 있어? 근데 약간 진짜 그 싸한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가끔씩 싸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쎄할 때 어우 무서워. 어우 난 근데 침 뱉는 게 너무 무섭다 진짜. 어우 개무섭다 진짜. 교회 간판 깨러 왔다 이 자식아. 아 간판 깨러 온 거야? 그것도 좀 웃기긴 하다. 자 다음 이야기 우리 한번 시청자분이 주신 이야기 다음 이야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 희극 속 광대님께서 신청해 주신 라디오 사연 제보입니다. 읽어볼까요? 군대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일병을 막 닿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본부 중대에서 한 사람이 제가 있던 3중대로 오게 되었는데 저보다 약 두세 달쯤 선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선임은 원래 제가 있던 생활과 배치되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본부 중대에서도 좋지 못한 이유로 저희 중대로 전출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중대의 여러 물품을 정비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60mm 박격포방과 중대 본부 인원은 국지 도발날 신호줄, 벌목도, 총기 거시대 등의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의 물품들을 정비했고 그날 저녁을 먹고 일이 났습니다. 새로 전출한 선임의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세탁을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해두는 거였는데 이를 보다 못한 생활관 선임 하나가 후임들 보는 앞에서 대차게 그 안 좋은 선임을 혼내게 됩니다. 한참 혼난 그는 세탁과 전화를 한다 하러 간다며 생활관 나섰고 잠시 뒤 벌목도로 자신의 팔을 그으면서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자해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머니와 돼지국밥을 먹으려 했는데 돼지고기가 찰리지 않아요 란 말과 함께 그의 팔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선임 같은데요. 자, 잠깐 정적이 흐른 생활관은 정신 차린 선임 하나와 제가 벌목들을 우선 받아들고 간부들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이 새로운 선임과 저희 생활관 전원 대대장실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 새로운 선임은 대대장님에게 빡센 얼차례를 받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거. 나중에 보니 팔의 상처는 미미한 정도였고 그는 다시 본부 중대로 소속으로 옮기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문은 벌목도는 낮에 화장실 구석에 몰래 숨겨왔다고 하는데 그는 그날 혼나기 전부터 벌목도를 숨겨왔던 겁니다. 원래는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참고로 벌목도는 마비노기의 만도와 비슷한 넓적하고 커다란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개무서워. 잠깐 나 불조차 킬게. 어우 잠깐 나 진짜 개무서워. 어우 제가 힐링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자자자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어우 제가 나 힐링 야 힐링 타임 어딨어? 귀여운 노래 어딨어? 귀여운 양양송 귀여운 노래 틀면 잠깐 좀 힐링 좀 하자. 나 안 되겠다 이거. 어우 아 좋아. 다음 사연은 자연 쿵님께서 보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류트 서버에 서식 중인 자연 쿵입니다. 로젠제님이 무서운 이야기 제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 기억 한켠에 있던 가장 인상 깊던 기억을 꺼내와 봅니다. 그때 시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던 선임이 전역을 한 날이었어요. 부럽다는 생각 반, 허하다는 생각 반으로 선임을 떠나버리던 저희는 그날 인근 마을로 갑작스럽게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실종된 마을 주민 찾는 일이었어요. 자, 실종자는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났었고 날씨는 추운 겨울날이었기에 동사체를 찾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였다면 분대별로 혹은 소대별로 간부 인솔하에 수색을 나서야 했겠지만 후방대대 특유의 부족한 인원 문제상 2명 내지 3명으로 P96K라는 구형 무전기를 들고 저와 분대장 이렇게 둘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딱지만 중대 인원만 달랑 보낸 터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둘씩 혹은 셋씩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2시간은 아마 수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이 따랐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도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고 싶어 했던 걸까요? 저희는 호수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실제로 본 거예요? 안 됐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군인이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휴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굳이 나쁜 거 아니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체도 조금만 들어가면 건질 수 있을 만큼 그리 깊지도 않았기에 춥긴 했지만 왜 피를 벗고 건지려 했습니다. 왜 이걸 건질라 그래? 사람 불러 그냥. 그런데 분대장이 그냥 가자고 하다가는요. 그래 그냥 가 지나가 그냥. 평소라면 그냥 말을 들었을 저였지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대장이 말하길
저 시체 잘 보라고. 서 있다고. 저건 건들면 안 된다. 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혼나더라도 모르는 척하라고. 그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찝찝했지만 하늘같은 선임에게 대들 수 없었고 저는 억지로 납득하며 아쉬움 마음 반, 죄송한 마음 반 그렇게 실종자분을 뒤로 하며 떠났습니다. 다음날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찾지 못하고 복귀했던 저희는 소대장에게 소식을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 시체였고 고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숨 쉬던 소대장님에게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수색원부 한 분이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체를 건지려다 차마 호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 이후 일주일 동안은 멍하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지만 만약 저와 선임이 함께 건지려 했다면 저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을까? 제 기억에 남는 무서웠던 그리고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치 소용돌이 부근이라서 시체 서인... 그러면 하지마! 개 무서워! 이제 오늘의 공포사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트 서버 베르디아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성당 아주머니께 반찬통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8시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댁은 아파트 8층 정도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했죠. 밤이라 어둡고 아파트도 조용했던지라 무서운 마음에 올라가면서 내심 안정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며 올라갔고 아주머니를 만나 반찬통을 드리고 내려가는 중에도 기도를 하며 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즉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젊은 그리고 하이톤의 쇳소리가 섞인 여성 목소리로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마자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려 놀라서 뛰쳐나가며 뒤를 돌아봤지만 엘리베이터에도 아파트 현관부터 8층 사이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들린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들린 것치고 선명했으며 밖에 나와서 봤지만 아주머니 댁 밑으로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건 누구 목소리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런 거 너무 생활 공포 무서워 이런 거. 오늘 할로윈 특집 로젠젠의 공포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막신 귀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징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신문 동아리 부입니다. 이 신문 동아리 부는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매달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와서 신문으로 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 간의 연인 이야기 혹은 깨졌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혹은 학교에 있으란 기이한 일들 아니면 수상한 일들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문으로 내는 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신문 동아리이고요. 여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친구는 여름이 될 때까지 신문 동아리에서 마땅한 이야기 소재를 찾지 못했어요. 한창 동아리도 위기가 나가지고 폐쇄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교수님한테 쿠사리라도 먹는 그 정도까지 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문 동아리 보이면서 뭔가를 해야 했어요. 때마침 여름이 되었고 여름에는 남양 특집, 공포,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보자는 소재로 여기저기 소식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모으던 중에 폐가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요. 흉가 체험, 유령 스팟 이런 것들 다 가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하지만 그러던 중 갑자기 다른 친구가 전화가 오게 됩니다. 지역신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국일보 뭐 이런 뭐 조선일보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동네에서만은 지역신문. 아마 강원도 산골이었을 겁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나온 그 지역신문에서 마찬가지로 공포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공포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같이 실종된 이야기를 신문에서 올렸었는데요. 김아무개 씨 혹은 황 씨 특히 젊은 친구들 실종됐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어느 한 폐가였습니다. 상당히 큰 폐가였는데요. 워낙에 커다란 폐가 빌딩이다 보니까 아무도 주인도 없는 버려진 숲속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종자랑 같이 갔다가 본인은 돌아온 다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요. 실종자가 살아기 전에 자신도 그 저택에 있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남학신이 따각 따각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힌트였는데 그래서 신문지에도 이 소개를 남학신 귀신인가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이 제 친구는요. 이 남학신 귀신 정말 잘 만든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거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흉가 장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았어요. 야! 이번에 남학신 귀신 나오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취재를 한번 갔다 오자. 그리고 친구들이랑 나를 잡고 그 약속날 전날까지 잘 있다가 준비를 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전날 좀 술이 땡겼는지 아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강원도 산골로 가야 되는데 군대 나온 친구랑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을 정말 이빨이 마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깨어나 보니 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고 시간은 이미 점심이 되어버린 시간이었죠. 정말 미안한 마음에 일단 미안하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 그러니까 남학신 귀신을 취재하러 간 친구들은 엄청나게 화를 냈고요. 정확히 말하면 신문 부원들이죠. 다른 신문분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뭐, 통화 내용은 뭐 그랬대요. 제 친구가 이제 아야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근데 신문분도 그냥 뭐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솔직히 이전까지 폐가, 흉가 체험 아무 소득도 없었고요. 결국엔 그냥 신문부원들끼리 술이나 마시고 노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번에 어차피 뭐 늘상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가서 사진 좀 대충 찍고 뭐 좀 이따 이제 좀 주작 좀 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러 갈 겁니다. 뭐 아니 여기서 밤 새면서 뭐 좀 술도 좀 마시든가. 친구도 그냥 보냈죠. 아 그래 미안하고 뭐 사진 뭐 잘 찍고 잘 뭐 놀다 알아. 난 좀 예수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알아볼게.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 친구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되게 신기하네. 아니 왜 귀신인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왜 나막신 귀신이지? 왜 나막신 귀신이지? 물론 또각또각 소리 들렸다고 하지만 왜 나막신 귀신이지? 하고 너무 수상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나막신 귀신. 정말 놀랍게도 3년 전에 옛날에 썼던 글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땡땡 빌라 나막신 귀신 실체. 제가 지금 블로그라 글을 한번 클릭해봤대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딱 해가 저가는 시간이었어요. 딱 마침 딱 블로그 들어가자마자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신문부원한테. 아, 야, 우리 지금 여기 빌라 들어왔다. 아, 여기 뭐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직전인데 좀 있어 해질 것 같은데. 아, 딱히 뭐 약간 뭐 으스스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별일도 없는 것 같고 뭐 엄청 넓긴 하다. 여기 빌라가 아니라 뭐 호텔 뭐 학교 수준은 되게 넓다. 여기서 뭐 찍고 있는데 심심해 전화해봤다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도 그냥 이제 잘 있구나? 알았어, 나 여기 뭐 재밌는 글 봐야겠는데 뭐 이거 한번 보고 좀 더 한번 보고 연락할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블로그를 보기 전에 잠깐 저녁 먹고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벌써 해가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딱 봤어요. 블로그 봤는데 와, 그 빌라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있던 빌라였던 거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이 블로그 주인도 그 나막신 귀신에 대해 좀 약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막신 귀신은 밤에 늦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 위치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올 때 신발 또각또각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이 나막신 귀신한테는 정말 큰,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큰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는 순간 이제 그 신문부와 전화가 왔어요. 밤이었죠. 해가 다 지고 신문부에 말합니다. 친구가. 야, 여기 지금 해가 다 지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빌라도 완전 산속에 있던 거였거든요. 빌라에 아무것도 서로 손전등이 있어야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지금 나랑 뭐 지금 후배랑 이렇게 한 셋이 있는데 좀 으스스르해가지고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나막신이 뭐 나오긴 하나? 그래도 제 친구가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야, 뭐 귀신이 귀신이 아니더라도 뭐 귀신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막신 귀신 뭐 소리 낌새 나면 숨고 난 도망쳐라. 뭔가 낌새가 안 좋다 이렇게 말했죠. 친구는 무시하는 거예요. 아야 뭐 해봤자 우리 셋이나 있는데 뭐 걱정 있겠냐? 뭐 별일 있겠냐? 소리 나봤자 뭐 한 명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너머에서 또각 하는 나막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원들 그래도 흉가체험 해봤다고 막 놀라진 않았습니다. 오 뭐야? 와 야 이거 봐봐 야 야 지금 저쪽에서 지금 야 야야야야 야 친구야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나막신 소리가 진짜 들린다. 지금 울려 퍼지는 것 같아. 지금 끝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울려 퍼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소리가 들려. 와씨 도망쳐야 돼? 근데 신문부원들이 뭡니까? 사진 찍고 건덕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배 생각 지금 들어보니까요 또각 지금 뭐 걸어오는 수준 같은데 선배? 이거 우리가 사진 찍고 튀어가지고 누구지 밝혀냅시다. 저 정도 속도면 우리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맞는 거야. 나막신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온 소리였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보니까 한 그냥 뭐 걸어온다기보단 약간 뭐 빠른 살짝 빠른 걸음 아시죠? 약간 속보도 아니야. 살짝 빠른 걸음. 또각 그래서 신문부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야 전화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이거 지금 사진 찍고 도망칠게. 좀만 기다렸다 내일 가져갈게 알았지? 야 끊는다 하고 또 끊었어요. 친구 뭔가 이상했죠.
걷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을 못 쳤다고? 그래서 보던 블로그를 마저 보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남학신기신은 밤에 해가 지면은 이 흉가, 그러니까 이 폐가 이 건물에서 나타난다. 남학신기신 나타날 때 또각또각 걷는 소리가 나타난대. 하지만 그 걷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빠른 속보 속도 정도로 정확하게 똑같이 들은 거랑 똑같이 거기 써있는 거예요. 약간 조금 빠른 정도의 속도로 남학신 소리가 난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친구가 이제 보니까 밑에 한 줄이 더 써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이 남학신기신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사실은 남학신기신이 소리 들리는 이 소리는, 걸어온 소리는, 남학신기신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부터 신문본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남학신 소리가 우리가 두 발로 걸었을 때 기준으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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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굉장히 빠르, 굉장히 뭐 느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 발이라면 슈슈슈슝 하면서 겁나게 빨리 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마 생각했고요. 아, 이해했다. 속옷 좀 갈아오고 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요. 이게 그 저 남아신 신고 오는데 이 정도 소리면 굉장히 빨리 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문본들은 망한 거죠, 인생. 죽은 거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 특집으로 쫄보 로젠제이 진행하는 디스코드, 오늘 할로윈 특집, 무서운 이야기 특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공포 이야기를 기대해 주면서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로망!